저물었지만 체험장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상다리 부러져라 직접 차린 거한 음식까지 잔치라도 열린 걸까요? 저희 모임은 저희 식초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발효를 공부하고 그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는데요. 서로 식초 먹으면서 안부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안다섬 청년농부가 수소문에 모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라는데요. 식초를 저기 따라주시네. 네, 소비자들이 식초를 더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인답니다. 식초놀이들이에요, 식초놀이. 그전에는 이렇게 식초를 음식에다만 먹었지 음료로 먹을 생각 못했거든요. 좀 단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식이산이 많이 들어있죠. 조합원 총 10명의 평균 연령은 50대. 안다섬 청년농부는 그중 막내이자 리더인데요. 우리 대표님. 진짜요? 젊은 대표님. 와, 앞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우리 안 대표. 또 일을 했을 때 진행하는 그 추진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그래서 대표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. 맛있게 맛있어. 네, 최고입니다.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로 한층 더 가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안다섬 청년농부. 그가 젊은 청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농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.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다양하게 다 풀어낼 수 있는 게 전 농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농부라는 직업이 천직과도 같다는 안다섬 청년농부. 그녀의 자부심이 커지는 만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도 밝아집니다.